가을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목천 심은경 화백의 초대전이 전남 여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 카스 갤러리에서는 개관 1주년 기념으로 목천 심은경 화백의 초대전이 지난 1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심은경 작가의 감각적이면서 유려한 터치로 표현한 개성적인 수채화와 서양화 작품까지 16점의 작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랗게 물든 숲길과 기와장 위로 떨어진 낙엽, 그리고 억새밭 등 익숙하면서도 고요한 아름다움이 가득한 자연의 풍경을 독특한 질감과 그윽한 색감으로 빚어냈습니다. 이번 주제는 마음 안에 걸어둘 그 한 점의 풍경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요즘에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면서 그 자연과 자꾸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또 저라는 그 심은경이를 통해서 그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우리 가까운 곳에 그림 한 점 정도는 심은경의 풍경을 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됐으면 하고 준비했습니다. 심 작가는 단체전과 초대전 120여 회 등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최근에는 섬섬 여수 낭도 갱번 미술길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해 지역 미술화단에서 화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색감과 감각적인 터치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관람객들에게 고즈넉한 가을 향기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